네, 지금 이렇게 해도 굉장히 예쁜데 좀 세팅펌처럼 한번 해볼게요. 자, 온도는 제가 조금 더 올리겠습니다. 22mm예요. 160도로 하고 있어요. 와인딩은 제가 140도로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열이 갔기 때문에, 자, 여기서 요 리치 있죠? 요 상태에서 이렇게 감아주세요. 그래서 아이롱을 이렇게 살짝 돌리시면 편안하게 이렇게 또르르 감길 거예요. 이 상태에서 살짝, 네, 그래서 이렇게 딱, 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뜸을 들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조금만 기다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빼시면, 예, 이렇게 더 예쁘죠? 네, 또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도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바퀴 반 정도 돼 있거든요. 여기서 제가 좀 약간 세팅처럼 해드리고 싶어서 살짝 방향성 한번 잡아볼게요. 자, 여기가 리치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이렇게 살짝 돌려주세요. 그래서, 자, 이렇게 감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당기면 조금 더 텐션이 생기겠죠? 이 상태에서 기다려주세요. 자, 여기서 조금만 더 뜸을 들이는 거예요. 네. 조금만 더 뜸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빼시면 어때요? 예쁘죠? 네, 그러니까 한 바퀴 반에서 조금 한 바퀴 정도가 더 생기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네, S컬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백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백파트입니다. 백파트 한번 제가 비교해서 해볼게요. 좌측, 우측. 그래서 우측을 먼저 할게요. 그래서, 자, 여기 잡으시면 요 커리 리치가 들어간 데가 있어요. 요 첫 리치가 있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살짝, 예, 돌려주세요.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그래서 살짝 당겨주시고, 그럼 텐션이 조금 더 생겨요. 이 상태에서 조금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빼시면 요런 커리 생겨요. 그럼 또 좌측도 한번 해볼게요. 좌측은 이렇게 잡았고 반대로 잡아야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너무너무 쉬워요. 우리 피카는 봉이 길어가지고, 예, 이렇게 방향성 잡기도 굉장히 쉬워요. 네, 이렇게 해서, 네, 여기서 조금 뜸을 주시는 거예요. 자, 지금 손상된 머리예요. 네, 네, 어떤 컬이 생기는지 우리 한번 또 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빼겠어요. 그러면 요렇게 요렇게 되는 거예요. 예쁘죠? 네, 요렇게 해서 와인딩 끝났고요. 중화한 후에 다시 한번 결과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방향성 한번 해볼게요. 네, 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아이롱에서 로또 아웃하고 볼륨 매직으로 해놨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19mm를 가지고 방향성을 해볼게요. 일단 우측입니다. 우측. 자, 여기까지 오세요. 이제 여기 돌아가려는 이 첫 리치 있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살짝 돌리시면서, 네, 자, 자, 이렇게 하셔서 살짝만 당겨주세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또르르 감겨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뜸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그냥 이렇게 해서 피는 것보다, 이렇게 중화해서 하시는 것보다 약간만 우리가 한 번씩만 더 손질을 해주신다면, 지금 19mm로 제가 방향성을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고객님은 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예, 뭔가 모르게 굉장히 럭셔리하면서 예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우측은 됐어요. 예쁘죠? 네. 또 좌측 한번 해볼게요. 네, 좌측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는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요, 요 첫 리치 여기 넘어가는 데 있죠? 여기서 이렇게 굴려주세요. 네, 자, 네, 그럼 이렇게 또르르 끝이 다 말려요, 아이롱에. 그럼 여기서 조금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네, 뜸을 조금만 더 주셔가지고, 예, 좌측이에요. 좌측은 또 이렇게 방향성을 이 방향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뜸을 들이셨다가 이렇게 빼시면, 자, 이렇게 해서 예쁘죠? 우측은 이쪽 방향, 좌측은 이쪽 방향. 예,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중화 들어갈게요.
네, 지금 중화 후에 하이 프로틴 샴푸를해서 단백질 샴푸예요. 단백질 샴푸를 하고 나온 상태거든요. 어때요? 컬도 굉장히 잘 나왔죠. 네, 요렇게 해서 또 예쁘게 건조하고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따뜻한 바람, 찬 바람, 번갈아가면서 지금 제가 건조했거든요. 네, 거의 다 건조가 된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또 결과물을 또 보여드릴게요. 지금 모발 속에 한 20%의 수분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자, 방향성으로 해서 제가 디지털 펌을 했어요. 어때요? 예쁘죠? 자, 이렇게 잡고 한번 흔들어 볼까요? 저도. 네. 어때요? 예쁘나요? 아름답죠? 네, 이렇게 해서 또 예쁜 사진 찍어서 또 올려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열펌킴 머만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피카의 새로운 펌제가 나왔어요. 피라인이에요. P1, P2, PB. 자, 우리 P1은 가꿔구슬 펌제예요. 그 다음에 P2는 건강모예요. 자, PB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손상모예요. 극손상모. 그러니까 또 특히 또 우리 PB는 굉장히 효자가 뭐냐면 탈색모발에 저희가 열펌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어떻게 지금 활용을 할 거냐면 1차적으로 모발 진단을 위해서 저는 아쿠아프로틴 A로 샴푸를 하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 아쿠아프로틴 A로 샴푸를 하고 나와서 모발 진단을 해요. 그래서 자, 우리가 만약에 탈색 모발이다 그랬을 때는 PB, 그 다음에 건강 모발이다 할 때는 손상이 있는데 그냥 건강 쪽이다 하시면 P2, 그 다음에 강곱슬 펌제예요. 여기에는 곱슬머리, 또 건강모, 또 원장님들이 발수성 모발 뭐 이런 연모들 이럴 때는 강곱슬 펌제를 이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대로 그냥 모발 진단하셔서 거기에 맞춰서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매직이 됐던, 세팅 매직이 됐던, 디지털이 됐던, 디지털 세팅, 또 세팅 펌, 볼륨 매직, 열펌에 관해서는 전부 다 쉽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한 다음에 롱아이론까지 전부 다 한 다음에 저희가 중화하고 나고 나면 저는 단백질 샴푸로, 피카의 단백질 샴푸를 쓰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저는 마스크, 예, 저희 피카의 마스크죠. 얘는 윤기를 많이 줘요. 그래서 아니면 원장님 샵에 좋은 트리트먼트가 있다면 그걸 활용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뭐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피카에서 부담 없이 사용하시라고 이번에 새로운 예쁜 아이들이 나왔어요. P1, P2, PB 많이 활용해 보시고요. 또 제가 또 그 이 펌제를 가지고 또 여러 작품 또 올려 보겠습니다. 자.